안녕하세요. TM은 결과로 말한다. 작가 김수경입니다. 저는 17년 차 보험 텔레마케터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정말 TM을 처음 시작하거나 현재 TM을 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TM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된 상태,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로 보험 가입을 된다라는 이런 질문들을 고객들이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일도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런 직업이 있었어? 내가 한 만큼의 그 급여 받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2024년도가 되면서 17년 차가 되면서 현재는 TME 텔레마케터가 굉장히 지금 홍수 상태예요. 그래서 힘들다, 텔레마케터에서 뭐 끝물이다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그 텔레마케터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고객을 대하는 뭐 노하우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 고객이라든가 이런 직장 상사와의 일단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고객하고 나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인드 관리만 잘 된다면 더없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건강에 허락만 된다라고 하면 정년퇴직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고요. 본인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끈기와 인내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업적이 이제 변경이 되고 이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일을 그만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에 크게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뭐 남하고 비교하면 한없이 힘든 일이고 그다음에 안 된다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일이지만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그런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 TM을 하게 되는 계기가 저도 이제 결혼해서 서울에 와가지고 단순히 인터넷으로 봤을 때 급여를 많이 준다, 돈을 많이 준다라는 그거에 혹해서 사실 입사를 했게 됐거든요. 네, 보험의 보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는데 막상 앉아서 일을 하니까 이게 영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와서 어떤 계기로 왔냐라고 저도 여쭤보게 되면 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영업 때문에 처음에는 왔다가 그냥 배운 대로 잘하면 계약도 잘 나오고 나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오는데 막상 이제 현실에서 고객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만만치 않죠. 고객들은 그냥 뚝뚝 다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게 거절이 반복되다 보면 고객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닌데 그냥 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좀몇번 해보다가, 아, 이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쉽게 쉽게 많이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아무나 돈을 벌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그 거절에 대해서 이거를 적응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이 소리 듣고자 이 일을 하나? 이런 마음으로 많이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만 그 고객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잘 이렇게 인내하면 정말 좋은 직업인데 그렇게 빨리빨리 쉽게 포기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말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할 것처럼 할 것처럼 다 하고 질문 다 하고 결국에는 생각해 볼게요. 아니, 안 할게요. 좀더 고민해 볼게요.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차라리 안할 거면 관심이 없다. 저 이런 내용 많으니까 더 이상 전화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서로가 사실 편해요. 편한데 설명 다 듣고 질문할 거다 듣고 며칠 후에 전화 주세요. 그럼 며칠 후에 전화하면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잠수를 타거나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럼 이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면 무슨 우리가 돈 뜯겨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기다 아니다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상담원도 편하고 고객도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할때 어떤 부분에서 고객들이 아, 내용은 정말 좋은데 저도 가족 중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한테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고객들을 찾아서 더 상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어차피 저한테 설명해줘봤자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 좋은 상품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부분들은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고객을 만나서 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만나면 그 사람의 첫인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팀은 막상 전혀 모르는 사람 전화로만 하는 업무라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팀으로 가입하는 거는 보험료가 대면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보장이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또 막상 아팠을 때 보험금 청구하게 되면 전화로 가입할 때는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장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거는 뭐 보이스피싱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해요. 이럴 때는 이제 고객을 안심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다 녹취가 되고 있으셔서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들어보실 수 있다. 그래서 보험하고 보증은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뭐 따져보시고 정확히 가입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대로만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믿고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TM의 장점은 말 그대로 이제 대면 설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계약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업비라든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을 할순 없어요. 그 설계사님들이 직접 방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본인들이 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고객한테 필요 없는 보장까지 넣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TM은 막상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보장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한 부분만 넣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게는 뭐 1만 원대부터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많아봤자 뭐 3, 4만 원대로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대면 설계사님 통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보험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의 동의 하나만 받으면 전체 보험사에 어떤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는지가 다 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을 오히려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객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아, 이 보험 일 하신 지뭐 얼마나 되셨냐.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 TM 마케팅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수많은 곳에서 통화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상담원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담 스킬을 보면 이 상담원이 정말 신입이고 초짜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공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고객들이 다 알아요. 알아서 이것저것 고객들이 궁금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그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상담을 해주면 믿고 오히려 그큰 금액들을 해약을 하고 이 상품을 가입을 해도 되냐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저희 팀에서는 타 상품들을 해약을 권유하지 않고 있는 보험에서 추가로 많이 권하기 때문에 고객님 손해 보니까 해약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해라라고 하면 고객들이 믿고 많이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